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대책이 대책이 아니다. 대책이 무대책이다. 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대책 없는 대책. 지금 뭐 22번이니까 23번인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그게 대책인지 정책인지 법리가 그 검토를 했는지 지금 이 시중에 세무공무원 출신 이렇게 국세청 출신의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도대체 이게 답이 없다. 답이 없게끔 뭐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이렇게 똥을 이렇게 질러놓으니까 나중에 누가 치워야 될 것이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실상 세무사들도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 정년퇴직해 가지고 세무사를 하셔도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납세자도 보고 그거를 알고 알아서 신고하라고 그러냐. 그런다 해가지고 가산세 감면해 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세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그러냐. 국가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 국민을 괴롭히는 존재냐. 아니면 못 살게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존재냐. 라는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예? 결국은 그 국가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 구성원이 인격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의 됨됨이에 따라서 국가의 색깔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는 게 이 규제, 예? 이 마인드밖에 없다 이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지금 세법을 만들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본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법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이 규제 마인드 외에는 없다. 이거 좀 제발 좀 구제 마인드, 회관나 딱 빼면 구제인데 이 구제의 마인드로 이렇게 좀 대책을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 왜 그게 그렇게까지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결국은 구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는 본능이고 구제는 훈련돼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입법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세법을 다루는 그 중추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구제 마인드로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이 나라가 그렇게까지 인재풀이 없을까? 참 불행하다. 그렇게 되면은. 구제라는 거는 뭔가가 이거를 대책을 내놓으면 그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종합적인 거를 변수를 가지고 다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동안에 22번 정책이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냈다고 그러던데 또 이제 또 23번인가 24번째가 또 나온대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세법 개정안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대책 내놓은 거에 완전히 재미가 붙였는가 봐요. 재미가. 아니 시험도 1년에 한 번씩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 보고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22번 보자고 하면 됩니까? 아니 보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노무현 정권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볼 때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왜 쌍둥이냐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을 막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공무원은 뭐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요. 이 직권초잖아요. 직권초고 이게 직권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를 엄청 높여요. 엄청 높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만큼 가가지고는요, 꼭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그 쌍둥이요, 쌍둥이. 그린벨트 해제하자. 예? 그래가지고 재개발하자. 예? 그런데 꼭 거기에가 뭔가가 누가 토지를 미리 사놓은, 예? 토지를, 예? 토지 취득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또 그 특수관계자 중에서. 그런 관련된 사람들의 스캔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쌍둥이다 이겁니다. 쌍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을 양도세를 높이면요, 집값이 당연히 높아가죠. 왜? 왜? 양도세 높이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수요는 맨날 규제를 해요. 규제. 구제가 아니고, 구제는 하는 건 없어. 이 두 집안의 성격이 뭐냐면은 규제예요, 규제. 예? 규제고, 추상적인 말을 자꾸 하죠. 정의, 예? 불로소득, 환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내로남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수요를 자꾸 규제를 하려 해도 수요가 그렇게 규제가 됩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선천적인 이게 본능인데, 내 주거가 안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이, 그게 원시대 또, 운망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집부터 만들고, 어디 무인도 가면은 내가 일단 잠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왜 억누르려고 그러냐 이거요. 공급을 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들어서 증가를, 공급을 증가해 주는 게 낫겠어요? 기존에 있는 매물들을 전부 다 풀게끔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을 시키겠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진짜 사심이 없었다면은, 진짜 사심이 없었다면은,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매물들을 내놓게, 주택들을 내놓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내놓게 만들려면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되죠.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율을 내려야 되죠. 공식 아닙니까? 근데 이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상식, 이론을 전부 다 배제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잡고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이때는 실수로 했는가 같다 그러는데, 이때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의다 이겁니다. 알고서 일부러 그런다. 이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높여야만이 되는 세금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있다. 이 정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제 뭐 이런 동아일보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정권은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식의 이제 사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 말을 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그 어떤 사람이 뭐 주식 강의 그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인지 안 가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와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 하는 게 어딨냐 전문가가. 맞아요. 전문가는 그 당시 시점에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말을 해야죠. 과거를 돌아가가지고 회고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적으로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거래세를 인하를 하고 보유세를 증가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집값 안정의 비책이다 라고 누구나가 이제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네? 이 말을 하는데, 저는 2018년부터 계속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양도세율을 그렇게 높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부는 이것만 필요한 것만 높이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보유세만 높이고 거래세는 절대 인하를 안 하죠. 보유세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세가 인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이게 되고 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없이 이것만 하니까 지금 뭔가가 다 아우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똥 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똥을 누가 치울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저 일반 납세자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국세청에서 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분들이 그렇게 딱 걱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유세 증가가 워낙 강하니까 이게 네 채 정도 이렇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뭐를 이혼을 해야 된대. 이혼을 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나라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거요.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거래소를 인하를 해가지고 풀어주고 아니 물길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물길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양도세로. 막아버리고 나서 그러면 물이 이렇게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더 높여. 그래가지고 72m까지 높였다 이거예요 지금. 예? 계속 이 주택의 공급의 물길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니까 막아본다니까 일부러 이렇게까지 일부러 막은 거예요. 일부러 막아놓고 나서 여기서 막 뭐 폭탄을 때리는 거죠. 폭탄을 그냥 막 물폭탄을 때리니까 못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야야야 이쪽 부근에 예? 아니 이쪽 부근에 이 땅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는데 그린벨트인데 이거 해제해가지고 이쪽에서 내가 물을 공급해 줄게 라고 지금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막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막 그랬느냐. 야 여기 또 세종시라고 있어. 세종시. 세종시로 천도하면은 이쪽에서 공급이 할 수 있어. 굳이 서울 살 필요가 뭐 있어. 세종시 좋아 하면서 세종시 가자.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막았느냐 이거예요. 네? 이게 집값을 공급 거래세를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집값이 안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막아버렸잖아요. 네? 46m짜리를 56m로 만들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72m까지 올렸잖아요. 지금 뭐 82m까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 공유라는 말이 나와요. 주택 공유하자. 예? 그리고 이건 누굽니까? 이분. 집값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말한 분. 이게 이분. 예. 이번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 이런 식으로. 아,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의도를 이 사람은 드러냈을 뿐이에요. 집값 안 떨어지지. 왜? 일부러 높이니까. 집값을 내려가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이 세금 국가 프로그래밍은 이게 양도세가 떨어지면은 이게 다 프로그래밍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댐을 짓는 것이 모든 세금 프로그래밍의 원천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다른 것이 다 무너져버리니까 절대 집값을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거를 아셨는가 집값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1주택만 가져라 이거예요. 1주택만 나중에는 이건 우리가 배급해 줄게 지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내가 우리가 국가와 국유화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방궁에서 살든지 그거는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고 주택 준다는데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또 생색낼지도 모르죠 나중에.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1가구 1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자꾸 말을 했잖아요. 이건 무지한 말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세금을 모르는 분들이 자꾸 세금을 세법을 위반을 하겠다고 뭐 지금 이렇게 하고 뭐 50명 이상이 뭐 입법을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1세대 1주택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구라는 개념이 세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도대체 왜 가구라는 말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예전에 70년대인가 80년대 토지초과 초과 이득세법인가 거기에 가구 개념이 있었대요. 일가구 뭐 이런 개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본 판례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 하나를 딱 보니까 1세대 1주택으로 계속 가다가 중간 부분에 1가구 1주택 개념을 대부분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는 판례에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 정도는 당연히 그걸 아니까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1가구 1주택을 누가 그렇게 보급을 시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했다면은 그 당시에 토초세 시대 때 예? 국세청에 있었던 공무원들이나 나와가지고 세무사하면서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옛날 시대 전문가예요. 옛날 시대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따라가지를 못한다고요. 국세청에서 몇 년 시점에 나왔는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무 공무원들도 지금 양도세 이런 거를 상담을 하러 오면은요 다 꺼려하기 바빠요. 제발 좀 빨리 좀 가세요. 상담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아이고 이제 그만 가세요. 이렇게 물리치기 바쁜데 그 중에서 아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국세청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세청을 또 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분들도 어떻게 이 세법을 알아요? 이렇게 난도질 해버리고 완전히 걸레화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난수표 아니면 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세법 자체를 맨날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똥칠 해버리고 뭐 먹칠 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그냥 막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자꾸 상담하다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랬구나 이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수표를 풀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상담을 그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내공이 쌓이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도 그게 이제 규제 마인드가 아니고 구제 마인드 무슨 말인가를 자꾸 들어보려 하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또 양도세 교육을 받고 세무 공무원들 다시 재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세무사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납세자들은 뭐 두 말할 나위가 없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내 손안에 이 내 주택, 내 세금, 내 재산이 지금 날아가니까 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재산 내 세금 이것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분들이 그거를 또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심이 칼 들고 막 젊었을 때 돌아다녔던 사람도 재산만 생기면 순한 양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아유 거리로 나와가지고 임대인도 국민이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해도 뭐 밤새껏 떠들어라 에? 떠들게 놔둬라 라고 할 정도로 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가치를 못 느껴요. 떠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그 자체가 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집값을 진짜로 내리려면은 공급을 증가해 줘야 되잖아요. 공급은 기존 주택이 훨씬 많아요. 이거를 증가를 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거래세를 좀다가 인하를 해라 이거예요. 이거 없이는 나머지 부동산 대책이 다 꽝이다 이겁니다. 다 실패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7월 10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시행령을 바꿨어요. 바꿨으면 제발 이쪽에 있는 것,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예? 이런 식으로 소급하지 마라 이거예요. 소급하지 마라. 임대차 3법에 추미애 장관께서 이 기존의 이 임대 그 전세 계약 임대차 임대 관계가 있는 기존의 사람들한테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소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다. 물론 이제 밑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참모로서 뭔가를 조언을 해줬겠죠. 조언을 해주는데 저는 이게 소급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소급, 이게 왜 소급이냐. 부진정 소급, 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이다. 시행령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소급은 소급이죠. 그런데 이제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진정은 아니고 부진정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임대차 법률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어지고 여기서 끊어지면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을 시키는 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임대차가 계약을 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이 권리 의무 관계는 이미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기간을 2년, 임년을 얼마, 이런 식으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존속이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니고 권리 의무 관계는 임대 기간이 진행 중일 뿐이고 권리 의무 관계는 종결이 돼 버렸다니까요. 확정이 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 소급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 장관님한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 밑에 참모들한테 확인을 좀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 보시고 왜 여기까지 집착을 하시냐 이거예요. 집착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집착하실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 소급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가면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체 큰 거를 대를 보시라 이거죠. 소를 보지 마시고 소탐대실의 그 실익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대책만 나오면 항시 이 이후로는 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 이런 법이 어딨냐 이겁니다. 이런 식의 입법을 하는 것이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입법으로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제실의 사무관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무관은 이게 훈련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 틀렸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도 좀 공조를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좀 해봐라 이거예요. 2017년 정도에는 소급 입법에 이런 그 저 논란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2018년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그게 이런 공간을 생기게 몇달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해보면은 제가 옛날에 신문사설에다가 그런 말을 적었어요. 2016년입니까? 그때 적었는데 이 사무관들이 사무관 행정고시를 보고 사무관으로 오면은 세무서에서는 과장으로 합니다. 과장 직책이에요. 그럼 과장은요 실무를 안 해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결제하기 바쁘지. 그러니까 실무를 모르고 계속 고위 간부가 되는 거예요. 5급이 됐다가 4급이 됐다가 3급. 그러니까 본인이 국세청 계획을 해야 된다. 항시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아이디어를 그걸 실현을 하면 되는데 항시 다른 사람한테 내놓으라 그런 일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시를 해 가지고 오면은 6급으로 받든지 이제 예? 차라리 6급으로 받든지 아니면 실무를 거쳐가지고 예? 과장으로 가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5급으로 오더라도 예? 그런 말을 내가 신문에다 사설에다 냈다가 국세청한테 세무조사 나온다고 막 그 행시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고 세무조사 할 것 같다고 그러면 나오시라고 내가 생중계 하겠다고 내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 나오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조세 권력이 그렇게 사심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못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 권력을 함부로 기분 나쁘다고 쓰겠다고 마치 자기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마찬가지로 어디 공직이든지 간에요 좀 고위직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실무를 거쳐야 돼요. 예. 다 밑바닥부터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증여도 말이죠. 증여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인색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그거는 그거 하나만 내가 이거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다 이렇게 거치게끔 재벌의 회장이고 뭐 하면은 그 회사가 그대로 이어져 가려면 전부 다가 그거를 재산을 다 줘버리는 게 아니고 다 일을 시켜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후대에도. 안 그러고 재산 줘버리면 못 이루죠.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 예, 자꾸.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직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좀 훈련받은 구제 마인드가 있고 구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법리가 빵빵하죠. 법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법자가 그거 아니에요. 삼수변에 갈 거 아닙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구제 마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제 마인드가 법이 물이 흘러가는 건 상식 아니에요. 상식은 뭐죠? 기본적으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뭐예요? 배려지. 사랑과 따뜻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좀 전면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에? 아 집값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러면 그 집값을 누가 올렸어요? 에? 그런 말 하기 전에 그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에? 그러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 내야지. 1주택자도 세금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뭐 재산세도 내야지. 아니 집값을 누가 올렸냐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동성 보유량에 따라서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못 가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으로 오게끔 만드는 정책을 누가 썼냐 이거요. 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정책을 누가 썼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도 가격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22번 낼 때마다 가격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확 올랐고 이 쌍둥이 정권 때도 지금 3년 만에 막 52%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전국 다 합해보면 뭐 10%밖에 안 올랐다고 또 그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거는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홍남기 부총리 결국은 경질이 안 되고 계속 존재한다는 그거는 윗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각본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세자들도 왜 이렇게 대책이 형편없냐 이제 그런 말 이제 그만하시고 이분들의 성격 그 국가 프로그램 세금 국가 프로그래밍이 그런 식으로 공식이 짜져 있다. 이제는 그거를 간파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거 지금 내 세금 얼마 나갈까 이것만 신경 쓰다가는요 나중에 이 내 주택도 이제 다 공유제 버리면 뭐 그까지 그 세금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납세자들은 이제는 좀 전체적인 걸 볼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을 항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항시 전문가한테 상의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